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좀 뎁스 있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티맵프 사태는 사그라들지 않고 더 파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미치는 그 분야도 더 넓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도 그렇게 추정이긴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가 더 심각한데 일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야, 이렇게 골마 터진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건지 우리한테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티맵프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팀원 플러스 위맵프에서 이게 사실 큐텐 그룹의 계열사인데 큐텐은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그 이커머스 업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마켓 창업했던 구영배 대표가 이거를 매각을 하고 여기서 10년간 동종업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설립한 큐텐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인데 그 팀문하고 위메프 사실은 뭐 소셜 커머스로서는 되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되게 핫했던 곳들인데 뭐 사실 쿠팡의 지배력에 밀려서 조금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이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인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소비자가 이제 상품을 구매했으면 그에 맞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갑자기 7월 중순에 일부 여행 상품을 티몰이나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현지에 가서 혹은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예약 내역을 보여주고 이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여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정산을 못 받았으니 이걸 취소하고 다시 여행사 상품을 결제해달라. 팀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여행 가려고 했던 분들, 휴가 가려고 했던 분들 정말 현장에서 황당 무계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했던 건데 처음에는 전산상 무료다. 정산금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팀원이 22일에 정산 지연을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이렇게 인정하고 났더니 예약을 해놨던 이 소비자들이 대거 이제 팀원 본사라든가 위메프 본사로 달려가서 환불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이제 여행사들은 계속 다 이제 전화를 해서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결제해달라.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이러면서 뭐 티맵프 사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국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소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환불 요청을 뭐 현장에서 이제 안 받기 시작한 지는 좀 됐고요.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 요청 중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중인 걸로 표시가 되고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부 환불을 해주긴 했습니다. 뭐 현장에서 환불해 준 게 뭐 팀원이 131억 원 정도 그리고 위메프가 43억 원 정도인 건데 뭐 환불 못 받은 소비자도 걱정이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물건을 발송했거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판매자들 판매 대금 못 받은 그렇죠. 정산을 못 받은 게 이제 더 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산을 못 받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셀러들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UF하고 팀원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그렇죠. 거래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셀러들이 잘못되면 판매자들이 잘못되면 도산하거나 뭐 부도나거나 이러면은 다른 데서 또 이게 엉겨붙어서 더 넓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질 수 그래서 걱정되는 건데 일단은 이 판매자들이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조금 좀 약간 좀 좁혀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가 어저께 내놓은 자료를 보면 25일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지연 금액이 2,100억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아, 정산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산 기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판매업자가 티몰이나 위메프에서 물건을 팔면 그 소비자들 일단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티몰이나 위메프가 이거를 이제 카드사나 뭐 이제 피자사로부터 이 대금을 받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 주기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돼요. 보통 이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렇죠.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부분 한 60일 정도? 뭐 쿠팡도 그렇게 좀 짧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이제 정산을 받는 건데 그럼 두 달 동안 자금이 물건은 벌써 갔는데 자금이 그렇죠. 안 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판매자들한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60일이 지나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 60일이 지난데도 들어오지 않은 대금이 지금 2,100억 원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6월에 결정한 게 보통 두 달 정산주기라고 생각하면 6월에 결정한 거는 8월달에 이제 정산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고 이제 7월에 결정한 게 9월에 정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7월 중순 정도부터 터진 거잖아요. 그럼 6월에 결제한 것들이 이제 8월에 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황이죠. 8월이니까. 근데 6월이 한참 보면 7월, 8월 앞두고 막 휴가 계획 세우고 휴가 상품, 그러니까 여행 상품들, 호텔, 숙박 이런 거 막 결제할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TMF나 위몬이 이걸 집계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아니 못하고 못 있는 게 거죠. 아니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네. 드네요. 참나 예 그 정부 얘기도 좀 해보면 TF 열었고 지원 방안 내놨고 네. 근데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근데 이게 사실은 판매사들한테 긴급 경영 안전 자금으로 2천억 원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제 신용보증 기금이나 IBK 이제 기업은행 통해서 3천억 원 정도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요거를 이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에 놓인 판매자들한테 약간 좀 숨통 튀어주는 용도인 그렇죠. 거지. 어쨌든 판매자들은 이 정산 대금을 받아야만.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긴급 경영 안전자금 뭐 2천억 원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인 거거든요.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시 이 이제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을 네. 정도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거고. 사실 판매사들이 대부분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 경영 안전 자금으로 조금 버틴다고 해도 지연 정산 대금이 정산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파산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줄도산 우려가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어제 구영배 대표도 TMF 사태 발생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입장문 뭐 입장 발표 이런 게 하나도 없다가 어제서야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이걸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는 했는데 이거를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겠나?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그렇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라는 게 그러고 나서 기업회생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사실 큐텐의 지분 구조를 보면 구영배 대표가 43.4% 보유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구영배 대표가 사실 큐텐이라는 업체를 세우고 뭐 위메프, 티몬, 뭐 위씨 이런 업체들을 네, AK홀딩스까지 그렇죠. 인수를 할 때 네. 사실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 네. 이제 지분 기업 방식으로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안 주고 그렇죠. 큐텐 지분 가져가라. 그렇죠. 티몬의 지분을 갖고 오고 대신 큐텐 지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영배 대표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2대 주주가 몬스터홀딩스라고 몬스터홀딩스는 티몬의 그 투자했던 KKR하고 예, 사모펀드. 이제 그러니까 외국계 사모펀드 KKR하고 이제 홍콩의 앵커 에쿼티 이렇게 두 군데가 티몬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운 SPC예요. 아. 그 SPC인 이제 몬스터홀딩스가 갖고 있던 지분을 큐텐에 넘기고 큐텐 지분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몬스터홀딩스의 2대 주주고 이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큐텐은 비상장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없는 거고 큐텐 자체도 완전 자본정신 상태예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메프하고 티몬만 자본 상태가 아니라 네. 그렇죠. 모회사도 이미 네 자본 장식이고 그 아래 있는 이커머스 지금 큐텐이 인수했던 이 이커머스들 보면 대부분 적자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가치를 생각을 해봐도 큐텐의 지분 가치가 과연 얼마나 평가받을 수 있겠냐 이거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도 이걸 담보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그러니까요. 되는지를 좀 이제 퀘스천마크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특히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저녁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한 거고 지금 이후로는 법원이 심문기를 열어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이제 보고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 걸려요. 예,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영배 대표가 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기대를 잔뜩 하고 계셨을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뒤통수를 확 쳐버리면 그렇죠. 이거 자기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물건을 넘긴 값 그에 대한 판매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 일단 보전 처분 신청을 해야 되고 포괄적 네. 금지 명령 신청을 하는데 네. 모든 채무가 종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경매로 붙일 수도 없고 어디 매각할 네. 수도 없고 일단은 다 동결.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치를 취할 그렇죠.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 것도 사실 채권 채무 관계인 네. 거기 때문에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더 약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될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본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본류는 아닐 수도 지류일 수 있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상품권 얘기가 계속 네. 나와서 이게 사실은 티몬이나 UMF의 그 어떤 그 재무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어제 정부의 자료를 보면 그 정산 지연 금액이 일반 상품 판매가 75%였고 나머지 25%가 상품권 위탁 판매였어요. 작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상품권 위탁 판매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네. 이렇게 보면 그 뭐 상품권의 이제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구두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문화 상품권 이제 맞아요. 뭐. 근데 이제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같은 이제 유통 대기업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렇죠. 좀 그러니까 주류 상품권으로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뭐 보편화된 게 뭐냐면 그 컬처랜드라든가 해피머니, 북앤라이프, 도서문화 상품권 이런 디지털 상품권들이 좀 인기를 끌었었어요. 사실 네. 이런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냐면 온라인 마켓, 그러니까 뭐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를 하면 그게 핀번호로 와요, 문자로. 그런 네. 그 핀번호를 해피머니나 컬처랜드나 뭐 북앤라이프 그 홈페이지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5만 원권을 샀으면 거기 핀번호 한 뭐 16자리일 수도 있고 18자리인 경우도 있는데 등록을 하면 그게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제 계정에 이제 머니로 적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핀번호를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머니 같은 이제 느낌인 건데 사실 뭐 해피머니 같은 경우는 뭐 도서문화 상품권도 그렇고 이 돈으로 뭘 재화를 살 수가 있잖아요. 해피머니도 온 오프라인에서 다 쓸 수 있었던 캐시였고. 아, 그러니까 뭐 물건을 밖에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구나.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지류 상품권하고 달리 이렇게 디지털로 발행을 하면 좋은 게 일단은 발행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하거나 네. 유통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유통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발행에 따른 비용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필요할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발행을 할 수가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걸 약간 어음처럼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그 60일 걸린다라는 그쵸? 거를 연계를 해서 보면 판매를 진짜 해놓으면 그러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이 발행업체한테는 60일 이후에 정산해주면 되니까 60일 동안에는 그냥 이 유동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엠프 같은 경우가 상품권 판매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대부분 해피머니나 뭐 도서문화 상품권 캐시, 컬처 캐시 이런 게 뭐 위엠프 아니면 티몬 이런 데서 대부분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엠프가 이런 이제 상품권을 통해서 좀 이제 유동성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고 이 특히 거기 이제 상테크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이 네. 상품권 판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상테크라는 거는 상품권으로 재테크를 그쵸,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초가 되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이런 어떤 딜이 떴다고 이렇게 쭉 이제 정보 공유도 되고 보통 월초, 월말 이런 때 이런 이제 상품권 핫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떴었는데 핫딜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대로 싸게 판다는 얘기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싸게 상품권을 사서 네. 뭔가 이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상테크라는 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실 저도 좀 상테크를 좀 했었는데. 네, 좀 저도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을 사실 재테크를 한다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면 해피머니를 예를 들면 이제 5만 원권 상품권을 이제 한 46,300원 정도에 사면 굉장히 싸게 산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보통 신용카드는 이제 상품권 한 달 결제한 돈 한 1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5만 원짜리 20장을 사면 92만 6천 원에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만큼 4만, 싸게 사는 거니까. 4만 6,200원에 산다면 그럼 이제 핀번호가 오고 그 핀번호로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면 해피머니가 이제 100만 원어치가 쌓여요. 저는 92만 6천 원을 냈지만 이제 해피머니 1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싸게 산 거죠. 8만 원 정도 이득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제가 이걸 해피머니로 뭐 재화를 사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 할인되는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8%까지는 그렇죠. 아니고 뭐 7% 정도인 건데 네. 일단 이제 할인되는 효과 가 있으니까 그런 뭐 이제 재화를 이제 소비하거나 뭐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아이라는 곳에 가서 이거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관리비 있는 용도로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재테크는 아닌데 스몰 재테크는 되네. 약간 스마트한 소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 소비용으로
10억으로 주는 거면 이런 상품권을 몇 천만 원씩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리고 네. 이게 신용카드 한도, 그러니까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월간 한도가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했는데, 다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돌리는 게 가능했던 게, 사실 상테크의 중심은 소비를 위한 그 구매 비중보다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비중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크카드도 그렇고 원래는 상품권을 살 때 마일리지가 잘 안 쌓이거든요. 상품권이라는 거는 현금 등가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부 카드는 상품권을 사도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카드 리스트도 이제 공유가 되고 이랬었는데, 그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혹은 퍼스트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이런 상테크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해피머니에 제가 이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치를 해피머니 바꿔서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페이코라는 앱에 들어가면 해피머니를 페이코 포인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수수료가 8%예요. 그럼 100만 원어치 해피머니가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을 하면 92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 92만 원을 그 페이코에서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어쨌든 92만 6천 원을 주고 100만 원어치 사서 92만 원을 현금화 한 거니까 6천 원에 마일리지를 산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결제한다고 치면 그게 뭐 천 원당 1마일이 쌓인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920마일 정도가 쌓이는데, 우리가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 편도에 270마일 정도 쌓이거든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그러면 굉장히 마일리지 많이 쌓이는 거네. 한 번 더 가는 정도의 마일리지가 100만 원짜리 그 해피머니 네. 한번 긁는 걸로 이제 쌓이는 거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월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돌리면 금방 마일리지가 쌓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나 일반 이코노미 항공권도 굉장히 가격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마일리지로 이렇게 싸게 비즈니스나 퍼스트 할 수 있는 호화를 누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죠. 야, 이게 마일리지로 연결되니까 네.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 TMMF 사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대로 모회사까지 그 모양이었고 팀원하고 위메프는 원래도 다 자본 잠식 상태였고, 이 정도면 사실은 감독당국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뭔가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언젠간 터질 것 같다라는 거에 네. 다 얘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재무 제품을 봐도 자본 총계가 다 마이너스고 완전 자본 잠식이고 영업 손실, 뭐 순손실 이런 게 뭐 팀원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가 2022년께 마지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뭐 1,500억 정도 안팎의 이제 순손실, 영업 손실이 있었고, 위메프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위메프는 2023년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뭐 1,000억 원 안팎이었던 것 같았는데, 감사보고서 채택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그렇죠. 두 업체 다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어쨌든 이제 이 팀원이나 위메프가 이 이커머스로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게 감사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6월, 7월 이럴 때 약간 전조증상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상품권 얘기인데, 상품권 발행사들은 보통 유통업체에 한 5% 정도 할인된 가격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유통업체들은 그걸 가져와서 한 3% 할인된 가격에 팔아요. 그럼 그만큼 마진이 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좀 챙겨왔었는데, 그래서 해피머니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뭐 4만 8천 원 뭐 요 안팎에 그 판매하는 해피머니들은 늘 있었는데, 월 초, 월말 이럴 때는 46,300원, 46,200원, 46,150원까지 이제 내려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뭐, 일단 역마진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만 8천 원에 팔아야지 그렇죠. 뭐 약간 뭐 어느 정도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 초, 월말에 이제 잠깐씩 딜이 뜨면 그 딜이 뜨자마자 매진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뭐 서로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 전환 수수료율이 8%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4만 6천 원 사면 돈 한 푼 안 드리고 마일리지만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4만 6천 원 밑으로 떨어지는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돈도 벌 수 있고 마일리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월 초부터 4만 6천 원, 그러니까 팀원 위메프에서 4만 6천 원, 4만 5,900원, 4만 5,800원짜리가 나오고 4만 5,700원짜리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할인율을 8% 이상 한다는 거는 이 큰 역마진을 감수하고라도 당장 그 돈이 급하니까 땡기겠다는 의미인 건데. 아, 그렇게 그때는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네. 저거 잡으려고 하는 마음에 약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네.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반반 나뉘었던 것 같아요. 상택하는 분들이 이거 분위기 조금 싸한데 어쩌면 리스키한데 라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싸니까 일단 좀 잡고 보자 이런 그렇죠. 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상품권 중에 일부가 선주문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지금 주문을 하면 당장 핀번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초에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텀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현금 등가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핀번호를 그렇죠.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발행사한테는 다음 달에 이제 받아서 보내주는 걸로 하고 당장 돈은 지금 땡기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상황이 얼마나 나빴으면 선주문 형식의 이 상품권도 판매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카드 돌려막기 같다는 느낌이 네. 자꾸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주기 지급해 줄 돈이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발행사들한테 당장 받아오지 못한 상품권을 일단 팔아놓고 다음 달에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핀번호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역마진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유동성은 땡길 수 있더라도 이 역마진은 쌓이니까 이제 계속 손실 규모가 커지는 거고 더 나빠지는 거죠. 원래도 안 좋지만 계속 악화되고 그러다가 네. 이제 한계에 달하는 게 이제 6월달, 네, 7월달 이렇게 터진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터진 네. 게 이번이다. 도대체 그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거 뭐 이렇게 40일, 60일 이렇게까지 정산 주기를 두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게 보니까 기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빨리 뭐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아 2주인가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뭐 40일, 60일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몇백짜리 그 뭐 여행 상품을 산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다 날리지 취소만 되면 날리지 않을 수 있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 그런데 물론 개인으로 보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매자들은 그게 몇천 몇억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죠. 거의 그 두 달이라는 그 자금이 비어 있는 공백을 대부분 대출로 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은행에서. 근데 이게 상품권 시장도 되게 이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되게 소상공인 판매자들 네, 맞아요. 또 여파가 굉장히 크게 미칠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 상품권 시장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품권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유통업체들이 사실 상품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지금 이 TMF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대책들이 뭐가 돼야 되냐라는 네.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유통업 선진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산 주기를 좀 정비를 해서 조금 줄이거나 이런 것들 논의가 되고 있고 하나는 상품권 시장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상품권이라는 게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야죠. 1999년에 상품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발행, 유통 이게 정확하게 통계도 집계가 안 되고 대략 연간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해피머니나 이런 디지털 상품권 말고도 기프티콘도 사실 하나의 상품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타벅스 상품권 미리 이제 받아가지고 앱에 이제 저장했는데 아마 스타벅스 상품권 그 발행 규모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집계가 돼서 우리나라 상품권 시장의 규모가 얼마다라는 이제 통계가 일단 없고 이 상품권은 사실 발행해 놓은 부채인 거거든요. 이게 발행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소비자들한테 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계정에도 선수금으로 잡히고 그 부채인 건데 이게 상품을 팔아서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예수금, 예치금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받으면 지급준비금 같은 거를 만들어 뒀듯이 상품권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티머니나 미메프 그리고 해피머니 같은 것도 지금 해피머니 비롯한 뭐 컬처 캐시라든가 뭐 도서문화 상품권도 다 쓸 수 있는 곳이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해피머니도 발행사의 감사 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여기도 자본 잠식이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유통 구조가 막혀버리면 해피머니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해피머니도 지금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나는 그거 돈 주고 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이제 이것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금법에 따르면 뭐 신탁 혹은 지급보증 보험 같은 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상품권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뭐 좀 개정할 필요가 있고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유통업체의 밸류에이션 할 때 GMV라는 이제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총 거래 금액.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기업은 매출이 있는데 온라인 이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커머스들은 사실 약간 두 부류예요. 플랫폼, 그러니까 중개를 해주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직거래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뭐 오픈마켓 경우에는 판매사들이 이제 판매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기 때문에 매출에는 수수료만 잡히잖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로켓배송 같은 건 쿠팡이 직매입해가지고 판매한 거기 때문에 그 판매 금액까지도 매출로 잡히니까 네이버하고 쿠팡하고의 차이가 그렇죠. 그거구나. 그 방식에 따라서 매출로 비교를 하면 이 이커머스의 규모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총 거래 금액, 그러니까 판매자든 직구입한 거든 거래가 이루어진 그 금액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거든요. 근데 그 GMV에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권 매출이었는데, 그러니까 스타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상품을 판매해놓은 것도 이제 그 GMV에 속하고 그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샀다. 네. 그것도 이제 GMV에 속하니까. 근데 이 상품권 시장이 좀 죽어버리면 GMV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커머스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지난번에 그 11번가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복 투자사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의향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네. 중복 매출하냐 네네. 그렇게 지적을 충분히 할 법한 그런데 그나마 이번 티맨프 사태 때문에 네. 상품 시장이 분명히 이거는 타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뢰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이런 걸 통해서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런 규정이 없고 아무런 그런 뭐 저 제한도 없고 견제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상품권 시장이 좀 양성화될 수 있는 글쎄요. 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 얘기처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 TMF 사태가 가져올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상품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통업계 영향을 좀 권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권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